은행업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관련 공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 완화가 은행주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은행 관련 공약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윤석열 당선자의 은행 관련 주요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LTV 규제 완화, 예대금리차 관리,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소득, 세액공제 확대,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시행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대출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한 LTV 규제의 변화가 초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등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지 못한 이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자는 대선 기간 내내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적을 했었는데요.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기존의 LTV 상한을 단순화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80%, 그 외는 70%로 상향하고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30에서 40% 등으로 차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은행주에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했다죠? 네, 증권가는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은행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LTV 규제 완화는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출 규제는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만 변화 방향이 있었던 게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규제 방향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은행주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급격한 대출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DSR 적용 완화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선 효과보다는 금리 상승 등 경제 상황에 주목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NIM 상승세는 어쨌든 대선과 무관하게 금리 인상 추세에 따라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은행 실적의 강한 반등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발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마진이 개선되는 거에 더 주목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러시아발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은행주 향방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